네, 코를 심하게 곤다며 남친에게 총격을 가한 여친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47살의 로리 모린 씨. 네, 그의 남친과 코 고는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날도 이로 인해 한바탕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로리 모린 씨가 남친에게 샷건까지 발사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남친은 다행히 생명은 건져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기 사건이 우연히 발생했던 사고였다는 양측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들 커플이 음주를 하다 크게 다툼을 벌였다는 것으로 현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이웃 주민들은 코 고는 문제로 어찌됐든 총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